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비싼 음식에 지칠 때가 있어요. 근데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. 그리고 그런 곳엔 언제나 저렴하게 한 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여기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금복식당이라는 곳은 3,000원의 보리밥 비빔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아, 2019년에 3,000원의 보리밥 비빔밥이라니 정말 궁금한데 한번 가볼게요. 근데 금복식당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와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오면서 놀랐던 게 식당 입구. 솔직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근데 진짜 문 닫은 식당처럼 보이는데요. 이래도 믿고 들어가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금복식당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저희한테 하신 얘기가 비빔밥 먹어, 비빔밥. 비빔밥 세 개 먹어. 이러시길래 오케이 했어요. 네. 비빔밥 나주세요. 비빔밥. 비빔밥으로요? 비빔밥 드세요. 네네. 네. 저는 사실 비빔밥을 먹으러 온 거 맞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 3,000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. 안 나왔습니다. 젊은 양반 셀프. 아, 셀프예요? 밥 셀프라고 하네요. 아. 제가 제대로 놓고 잤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대박. 야, 근데 엄청 푸짐해. 3,000원 비빔밥입니다. 그냥 계란도 깻잎을 얹어서 프라이 해주셨고요. 그리고 가진 재료들이 나름 풍성하게 들어간 비빔밥입니다.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밑반찬들입니다. 3,000원이면 비빔밥만 나와도 저렴한 건데 할머니 집 반찬이 생각나는 찬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. 우와, 완전 느낌 있어요. 그리고 셀프 깜짝 놀랐어요.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잘 가져가시게. 들어있는데 어묵, 표고버섯, 부추, 상추, 콩나물, 그리고 계란프라이에 깻잎을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부쳐주셨어요. 이게 3,000원인데 그냥 이런 게 하나가 그냥 약간 정성이 보여줘. 진짜 안 믿겨요 이 가격이. 아니, 비빔밥 맛있잖아. 일단 양념을 이미 뿌려서 오셨는데 간이 정말 딱 맞고 재료들의 기본적인 간이 다 되어 있어서 밥이랑 먹을 때 진짜 맛있네. 아, 이거 진짜 비빔밥 웃긴다. 이거 3,000원 이게 어떻게 3,000원이지? 먹으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. 먹기 전보다 먹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. 사실 비빔밥 이런 게 웬만하면 다 맛있고 웬만하면 뭐 실패하진 않는 음식인데 이것도 맛있는 비빔밥이에요.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다 간이 돼 있어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비빔밥인데 깻잎, 요즘 비빔밥에 깻잎 상추처럼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어주는 데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향이 더 은은하게 좋게 오는 것 같아요. 콩잎에 한번 싸 먹어봐야겠다. 아니 이거 잎 두 개 해가지고 시래기 넣고 아까 절인 거 된장. 와, 여기 이 정도 가치로 부족한 식당 같아. 더 유명해져야 되는 식당 같아. 와, 이거 싸먹으니까 진짜 전 더 맛있어요. 콩잎은 특별한 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되게 여린 잎인데 이걸 싸서 이 집된장 같은 된장이랑 이런 재료들 넣고 먹으니까 와. 사실 왜 3,000원이라는 가격이 놀라워서 찾아왔는데 맛과 구성이 3,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맛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. 부모님과 함께 오셔도 저렴한 가격 보면 막 칭찬하실 것 같아요. 맛이나 아니면 스타일 같은 게 다 부모님들도 다 너무 좋아하실 스타일이라서 가족 단위로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머니한테 감사하네요. 이번에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서.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이었지만 금복식당에서 보리밥 비빔밥 못 봤어요. 일단 3,000원이랑 가성비 맛집 때문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맛과 그 구성은 3,000원보다 훨씬 여름이라서 모기가 많아가지고 3,000원이라는 가성비 맛집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구성이나 맛은 3,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맛이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진짜 한 6,000원, 7,000원이어도 먹으러 갈 의향이 있어요. 저는 아무튼 오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 숨어있는 좋은 맛집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맛집, 맛있는 맛집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